이곳에선 우리 눈을 번쩍 뜨이게 할 멋진 작품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눈길 닿는 곳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뿜어내는 멋진 물속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초와 돌, 그리고 나무를 이용해 마치 풍경화를 그린 것처럼 아름다운 수중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을 아쿠아스케이핑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내 방 안에 저 깊은 바다 속을 그대로 데려다 놓은 것처럼 환상적인 모습을 재현해내는 것인데요. 최근엔 이 작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하는데 실내에서도 이런 자연환경, 내가 꾸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자유롭게 노는 물고기들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구경을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뻐서 놀랐어요, 지금. 이렇게 멋진 수조 조경, 이른바 레이아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수조 조경 전문가인 박기민 씨는 일단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를 하나씩 그려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품 만들기 전에 구도를 잡기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물속에 강계 같은 곳에 이제 유목이 오래된 뿌리가 쓰러져서 거기에 이제 흐르는 물에 돌에 걸쳐 있는 그런 이제 형상이고요. 완성된 밑그림을 보니 뭔가 스케일이 남달라 보이는군요. 지름 150cm, 높이 60cm의 대형 수조. 이 안을 가장 먼저 채울 것은 다름 아닌 여러 개의 돌들. 수조 조경은 수초와 나무, 돌 등을 이용해 최대한 자연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는 작업이기에 어떤 재료를 쓸지 고민이 많다는군요. 흑계석이라는 돌인데요. 저희가 이제 물속에 넣었을 때 pH의 변화가 없는 돌입니다. 일단은 여기 같이 이제 어류들이 살 공간이기 때문에 어류들에게 피해가는 이제 pH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각각의 어류들이 살아야 될 그 pH라는 게 있는데 그 물의 성질에 맞춰서 세팅을 해드려야 그 물고기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수조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의 성질을 다 따져보고 최종 재료를 선택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 그 다음엔 디자인과 맞아떨어지는 적당한 모양의 재료를 찾아 세팅을 하는데요. 그 결과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몇 번이고 수정을 거칩니다. 전체 디자인의 큰 틀을 잡아주는 돌 세팅이 얼추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그에 어울리는 느낌의 나무를 고를 차례. 박기민 씨는 주로 말레이시아산 하드 유목을 사용하는데요. 모든 재료를 다 까다롭게 선택하지만 특히 이 나무 선택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수조 전체의 느낌을 좌우하는 데다 한 번 설치하면 웬만해선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제가 구도했던 바랑 맞는 부분들이 좀 믿는 유목을 많이 찾는 편이죠. 몇 번이고 고민하면서 유목을 선택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살펴보면서 원하는 느낌을 찾기 위해 맞춰보는 끈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해도 원하는 느낌이 나오질 않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톱을 꺼내듭니다. 자신이 찾는 모양을 내기 위해 가지를 자르고 다시 세팅을 시도해보는데요. 어느 것 하나도 대충이란 없는 작업입니다.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나무를 고르는 일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이제 나무들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올 때는 절단을 하고 잘라주면서 붙이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고민 끝에 완성된 돌과 나무 세팅. 처음에 의도했던 구도와 얼마나 비슷한지 같이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이제 저 나무 고정할 거예요. 그래서 본드하고 여러 가지 좀 재료 써서. 단순히 설치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모습 그대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고정하는 작업이 필수인데요. 그 과정에서 애용하는 것은 바로 이 솜. 빈틈에 메꿀 수 있게 넣어주고 접착제를 발라줍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솜 대용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화장지, 솜,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본드가 그 재료와 재료 사이에 그 접착성을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음으로써 그 두 재료가 더 단단하게 붙을 수 있도록. 재료들이 연결된 곳마다 일일이 다 손을 봐줘야 하는 작업. 혹시 모양이 틀어질까 봐 더 조심하게 된다는데요. 이런 작업 노하우를 익히는 데도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 때는 이런 자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터넷 구글링 통해 가지고 해외 자료 많이 수집해서 많이 공부했어요. 작업을 할 때면 전동 드릴도 애용한다는 박기민 씨. 이것 또한 전체 세팅을 고정하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작은 나뭇가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제 가지 연결할 때 이제 본드를 사용하다 보면 부력 때문에 끊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못을 드릴로 뚫은 다음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나무 못을 박은 후에 접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고객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수조 조경 작업. 다 고정됐어요. 최상의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거쳐야 할 작업이 더 남아있습니다. 재료들의 연결을 단단히 하기 위해 좁은 틈을 메꿔준 다음 보다 큼직한 공간에도 이 솜을 채워주는 것인데요. 이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흙이 흘러나오기는 여기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이제 흘러나오지 않도록 좀 미리 막아주는 거예요. 조금씩 흙을 부어주며 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박기민 씨. 흙도 다 같은 것이 아니어서 종류에 따라 그 역할이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아, 이거 소일이라는 재료고요. 그 수초를 키우기 위해서 소일을 넣어주면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재료예요. 그래서 수초에 넣을 때는 항상 해주시면 좋습니다. 수조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분의 수족관에서는 이렇게 수초 축양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업에 필요한 수초들을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엔 물고기들을 돌보는 것과 함께 이 수초가 상하지 않도록 가꾸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일단 수초는 수조 안에 다른 재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보면서 선택합니다. 크기에 또 따라서 앞에다가 심을 때는 조금 큰 거, 그리고 뒤에다가 심을 때는 조금 작은 거를 심으면서 약간 원근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뭐 색깔이 들어가 있는 유경 수초를 쓸 거냐 아니면은 그냥 초록색인 음성 수초를 쓸 거냐 이런 거에 따라 어항 분위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수초들도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작업에 필요한 수초는 이만큼. 수초를 수조에 넣기 전 모양을 골라주고 접착제를 발라주는데요. 수초는 식물인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본드는 수초용 본드고요. 식물들한테 크게 문제가 없는. 그래서 이러기면은 이제 뿌리 쪽은 좀 닿지 않게 해주는 게 좀 포인트고요. 영양분을 잘 공급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소일을 뿌려둔 곳 위주로 수초를 심어주는데요. 대충 보면서 심는 것 같아도 수초의 크기며 이파리의 길이 등 모든 것을 고려해 배치하는 중입니다. 이런 형태의 수조는 사방에서 보기 때문에 모든 재료의 자리 배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길게 자라는 수초가 작게 자라는 수초 앞에 있게 되면
가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가지고 정경수초는 앞에, 후경수초는 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주고 있어요. 계속되는 고정 작업. 벌써 몇 시간째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수조에 들어가는 재료도 여러 가지인데다 그 모양도 꽤 화려하다 보니 하나하나 손봐줄 곳이 많습니다. 보기에 거슬리는 것은 떼어내주기도 하면서 조금씩 완성을 향해 가는데요. 작업하는 내내 끊임없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다 말고 갑자기 물통을 가져오는 직원. 조심스럽게 수초 위에 물을 뿌려줍니다. 네, 작업 도중에 아이들이 이제 마르면은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뿌려줘야지 아이들이 마르지 않고 잘 버티고 있거든요. 물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수초. 작업 시간이 꽤 길다 보니 이렇게 중간에 보충을 해주곤 한다는데요. 신경 쓸 것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모래를 넣어줄 차례. 보통 수조 안에는 모래를 두껍게 깔은 경우가 많지만 이번엔 최대한 멋을 살리기 위해 그 양을 반쯤 줄였습니다. 모래를 넣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와 붓으로 그 쌓인 모양까지 멋스럽게 잡아준다는데요. 그 형태가 망가지지 않도록 이번에도 먼저 분무기를 이용해 살살 물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야 호수를 이용해 물을 채워 넣는데요. 이때에도 물을 흘리는데 완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 처음에 넣을 때는 날림을 많이 줄이려고 조금씩 넣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양이 차면 그때 세게 넣을 거예요. 시원하게 흘러들어가는 물. 이제 이 수조 안에 물이 다 채워지면 공들여 만든 수조 조경의 최종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물고기는 과연 언제 넣는 걸까요? 물고기는 세팅 한 당일날은 절대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 분들이 이제 마트나 물고기를 처음 접하실 때 바로 욕심내서 물고기를 넣으려고 하시는데요. 당일날 물 채우고 넣었을 때는 저희 새집 증후군처럼 새 어항 증후군이 있어요. 새 물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성물질 때문에 물고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박기민 씨가 처음 의도했던 디자인. 여러 과정을 거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물을 채우고 일주일 후 물고기들까지 입주를 마치니 제대로 된 수조 생태계가 만들어졌는데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물생활 15년 차. 건축을 전공하고 설계 회사를 다니던 박기민 씨는 3년 전 전업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수초를 좀 좋아했고요. 이제 수초를 키우려다 보니까 이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레이아웃의 매력에 빠져서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어요. 변변한 자료 하나 없던 시절 해외 전문가들의 작품을 보며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오던 박기민 씨. 지난 2018년 수조 조경 국제대회에 출전해 입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취미로 해오던 물 생활을 생업으로 삼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디자인과 크기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호가한다는 수조 조경. 요즘은 조금 다른 스타일의 수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조는 저희가 물을 가득 채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라리움은 이제 저희가 밑에 쪽에 물이 흐르고 위에서는 잠기지 않은 이끼류나 화초류 같은 걸 키울 수 있는 화분 같은 역할을 하죠. 요즘은 많이 또 집에서 그 자연 가습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좀 하고 계세요.
테라리움은 키우기가 쉽고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기르기가 좋다는데요. 식물이나 흙뿐 아니라 피규어나 각종 액세서리로 꾸밀 수도 있어 인테리어 도구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품엑스라는 재료인데요. 안에 물을 채우고 나면 이제 그 안에 여과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미리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빠지지 않는 실리콘 작업. 사이를 빈틈없이 메꿔주고 남은 것은 긁어내주고 작아도 나름 작업이 분주합니다. 그리고 여과를 위한 재료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스펀지를 넣는 이유는 여기서 걸러주는 역할을 1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 여과기의 스펀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물이 빨려 들어갈 때 이물질이 걷어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걸 황호석이라는 돌이고 이번에 사용할 돌은 큰 수조에 넣었던 것과는 또 다른 종류. 모양별로, 크기별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봅니다. 아, 이건 황호석이라는 돌인데요. 흙이 굳어서 만들어진 돌이에요. 작업할 때 이 돌이 가공성은 좋은데 이제 여러 가지 이물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용하시는 데는 좀 불편한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한데 저는 이걸 좀 많이 애용을 해서 사용합니다. 수조를 만들 땐 항상 재료의 장단점을 파악해 무엇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야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도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원하는 모양에 맞춰 제각기 다른 크기의 돌을 조립하고 움직이질 않게 고정을 해준 다음 테라리움 수조 안에 자리를 잡아주면 끝! 그런데 무언가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그때 이걸 많이 만들었어요. 레고. 레고를 잘하는 사람들 이거 잘해요. 맞추고 모양 만들고 하나하나 붙여가는 그 재미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수조 조경 작업. 원하는 모양의 돌이 맞춰지질 않자 결국 다른 돌을 깨서 맞춰보기로 합니다. 이번엔 마음에 드는 걸까요? 만들게 되면 아마 돌산의 형상을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라리움은 대형 수조와 달리 크기가 작아 별다른 디자인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돌 모양을 맞춰가며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자연 속의 돌산 느낌. 여러분들도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해서 쓰면 이게 팽창을 해요. 빈틈이 있는 곳을 좀 메꿔주는 역할을 해줘요. 부서진 돌들을 이용해 자연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재료를 쓰려는 걸까요? 난 키우는 분들 사용하는 건데요. 그 박테리아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생칭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난석이 어떻게 보면 이곳에 물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곳엔 이제 폭포도 만들 예정이라서요. 돌산의 폭포까지 한 폭의 산수화를 기대해 봅니다. 물이 어디서 떨어질 예정이에요?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내려갈 예정이에요. 물이 흘러나올 호수까지 연결을 마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려주면 이 작업은 마무리. 그리고 특이한 건 이번엔 수초가 아니라
화초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아랫부분에 수초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아래쪽에 수초보다는 위에 화초를 좀 넣는 경우가 많아요. 화초를 흙까지 통째로 곳곳에 심어주면 마치 돌산에 꽃이 핀 형국. 이제 최종 마무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옮기는데요. 생명토라서 또 다른 재료들을 곳곳에 붙여 자연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이거 뭐예요? 아, 이거 비단잎이에요. 생명토라는 그 시중에서 파는 그 흙이 있어요. 그 흙을 여기 비단잎기 아래 놓고 이 비단잎기를 위에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잇기 작업까지 마무리한 다음 광합성에 필요한 전등까지 올려주고 불을 켜주면 이것이 해역화를 담당. 물을 넣어주면 정말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화초들은 광합성을 하고 자라고요. 물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자연상태처럼 돌아가죠.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따라 순식간에 뚝딱 만든 테라리움. 만드는 것이 간단한 만큼 관리도 무척 쉬워 초보자들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청소는 간단해요. 물 잠깐 빼주고 다시 물 채워넣으시면 되고요. 자연 증발하는 거는 계속 보충해 주시면 돼요. 물 그 자체와 물 속의 생명체들을 사랑해서 시작한 수조 조경. 수조 속의 멋진 풍경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편안함을 전하려 합니다. 어항을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미소지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마치 어린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한 그런 모습이 좋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을 하면은 더 즐겁더라고요. 이 부분이 물고기도 알아야 되고 수초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자료를 공유하고 대중상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